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도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을 것 같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IMF에서도 3.2%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올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압박으로 인해서 사실 기업들이 쉽사리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선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활개를 치지 못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중국과 미국의 이런 보복 조치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반도체를 빼면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반면에 또 우리는 이번 결과를 보고 좋은 제품을 만들면 외부 악재도 장사 없다는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 나오고 계시고요.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를 빼면 남에서 점 하나 빼면 님 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두 분은 어떠신가요? 그 경제가 확실히 좀 개선됐다고 느끼세요? 체감하고 계시나요? 글쎄, 요즘에 반도체 착시 효과다 이런 얘기가 좀 왕왕 나오는 건 사실은 이제 수출 실적이나 GDP가 통계가 나오고 나면 한국은행 출입 기자들이 가장 많이 그 사용했던 네. 기사 장성의 패턴이 이런 거였어요. 제가 한국은행에 출입할 때는 삼성하고 현대 실적 빼면 나머지 기업 별 볼 일 없다. 이런 프레임이 가장 많았고 네네. 최근에는 반도체가 그 뭐 소위 잘 나가고 있으니까 반도체를 뺐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가정하면 얼마이냐. 이걸 보면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뭐 극단적으로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무역협회의 통계를 보면 다른 분야의 수출 증가율도 그 1년 전과 비교할 때 두 자릿수로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무릇 경계하자 이런 의미는 알겠는데 반도체 빼면 우리가 실상은 껍데기다 이렇게까지 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 네. 기사는 예전부터 계속 많이 써왔다는. 그래야 고민을 많이 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세요? 느끼시게?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GDP 성장률 중에서 이제 수출 그 비중, 즉, 전체 네네. 수출 중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을 보면 일각의 그런 우려가 뭐 근거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 비중을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2014년에 한 10.6%, 이게 지금은 16.8%, 전체 수출에서 한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 비중에서 이제 반도체의 비중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반도체에 좀 뭐 지나치게 좀 쏠린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일부의 어떤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송 직전에 저희가 잠깐 여담으로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선도 효과랑 쏠림 현상이랑은 굉장히 한 끗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뉘앙스가 꽤 크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컨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산업이 이제 우리 경제를 선도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유동성,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이용해서 다른 산업들이 또 투자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들까지 같이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선도 효과인데 반면에 이걸 똑같은 말인데 쏠림 효과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어서요. 지금 현상은 좀 어떻게 보는 게 나을까요? 그게 항상 뭐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안 남았느냐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저는 다소 좀 가혹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상황을 바꿔서 강소기업이 되게 많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 올라갔을 때 그렇다면 아마 우리 언론이 이렇게 쓸 겁니다. 대표 선수가 없다. 이렇게 타이틀을 아마 뽑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찌 되었든 전체적으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반평균이 올라간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 친구가 전학 가면 반평균이 떨어질 거야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다른 친구들은 놀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그쪽에 좀 기대를 걸어보는 편이고요. 다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점차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2012년에 불과 5년 전에는 우리가 전체 수출에서 네.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10%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17%에 이르니까 우리가 수출해서 1,000원 벌면 170원이 반도체에서 나온다. 그러면 반도체가 잘 안 팔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건강한 질문이라면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 수출에서는 전체 수출 가운데 17% 정도가 그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GDP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GDP가 성장하는 것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반도체만 따로 집계한 통계가 그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네. 대략 이제 GDP 경제 성장률 기여도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으로 IT 산업이 IT 산업 전체로 보면 한 0.5% 정도. 0.5% 포인트. 예. 0.5% 포인트 굉장히 큰 겁니다. 거의 3분의 1 가량 말하는 예. 것 같죠. 그래서 특히 네. 이제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저 내부의 이제 IT 산업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수 있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부품, 소재 이런 쪽을 볼 때 결국에는 반도체가 이제 0.5% 내에서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GDP 어떤 경제 성장률의 기여도도 반도체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 우리의 실물 경기를 정말 거의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느껴지는 게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가운데 한 30% 정도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GDP 경제 성장률에서도 거의 3분의 1가량은 반도체와 관련된 이 업종, IT 업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반도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4일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2,501.67인데요. 여기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제외한다 이러면 지수가 한 1,880선으로 후퇴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 업황에 뭐 논란도 있어요. 최근에 뭐 외국계의 그 외국계 IB가 삼성 글쎄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겠어 이런 보고서를 내놔서 하루 또 주가가 출렁한 그렇죠. 적도 있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폭증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언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하고 경계하자 이런 의미라면 충분히 새겨 들을 만한 충고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반도체 착시 현상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무역협회에서 보면은 반도체 나 혼자서 좋아진 것만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출 증가율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하나 통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수출 증가율을 올해 이제 1월부터 9월까지 이제 보게 되면 한국의 경우 한 13.7% 정도 네. 증가를 했는데 이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한 5.9%, 그럼 일본의 또 8%보다 훨씬 이제 높은 거죠. 그럼 이런 어떤 전체 수출 증가율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볼 때도 대략 한 14% 정도의 네네. 수출의 증가세를 볼 때 경쟁국인 어떤 중국이나 일본보다 이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증가 자체가 반도체 이외에도 다른 산업도 좀 대단히 어떤 견고한 거 아닌가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납득이 가는 그런 근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혹자는 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워낙 한 1990년대부터 반도체로 큰 수출을 이뤄왔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꺾였을 땐 우리나라 경기도 함께 꺾이더라는 경험을 이미 두 번이나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걱정된다라는 논리를 펴시는 분들 계셨어요. 이 내용 뭐죠? 네, 그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크게 출렁인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90년대 초반에 93년부터 95년 사이에 우리가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달러를 넘깁니다. 이때 견인차가 반도체였는데요. 수출 1,251억 달러의 반도체 비중이 14%, 이게
1995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96년에 D램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들여올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얘기고 국내 달러화가 씨가 마르면서 외환 위기를 사실상 이 단추를 누르는 기폭제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후일에 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장관도 당시에 이 반도체 호황에 취해서 위기가 오는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뭐 복합적인 상황이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제력과 맞지 않게 너무 일찍 그런 곳들에 가입했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당시에는 외환보유고가 또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다시 한번 D램 가격이 폭락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나빠졌을 때 우리 경제가 아주 크게 휘청인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또 아주 운이 좋지 않게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점차 부실화되는 그 와중에 우리가 마침 잘 나가던 반도체도 또 업황이 좋지 않아졌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몰락을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건 맞는데 반드시 그것 때문만이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우리 외환보유고가 뭐 3천억 달러를 훨씬 넘는 상황이고 이미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다져놨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이후를 고민해야 된다. 준비하자 이런 건강한 지적에는 동의합니다만 반도체 이거 얼마 못 갈 거야. 이거 끝나면 우리 휘청할 거야. 이런 생각에는 네네. 저는 좀 유보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걱정하는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는지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위안해드리기 위해서 그 오늘 아침에도 나왔던 기사를 보면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막 주문이 거의 없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해야 될 정도로 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최근에 나왔던 제조업 생산 지표를 보면은 80을 밑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80을 밑도는 게 거의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그만큼 어떤 제조업의 경기가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다. 반도체는 분명히 활발하지만 그렇다면 이 제조업 경기가 활발하지 못한 게 무엇 때문이냐. 조선을 포함해서 철강, 자동차 이쪽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루는 반도체와 뭐 조선, 철강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들이 지금 좋지 못하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빼면은 지금 물론 계속 좋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진짜 좋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또 한 번 드리게 되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산업별로 이게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조선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좀 있는데 우리나라 근데 좀 조선에서도 우리가 이제 글로벌로 좀 봐야 될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조선 경기 자체가 좀 불황입니다. 네.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가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이제 사드의 영향도 좀 큰 거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 중국 내에서 판매량을 보면 아주 급격히 예를 들면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네네. 나름대로 그 아주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아까 그런 지표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데 그걸 최근 이제 지표가 어떤 건지 좀 잘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수출과 내수가 좀 다를 수 있다. 산업에 따라.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출에 대한 업종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한 업종은 좀 불황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업종별로 또는 수출과 내수에 따라서 명암이 좀 갈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만 좀 간략하게 더 드리고요. 그 이처럼 산업별로 그리고 내수와 수출의 차이가 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국민들도 함께 경제가 성장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걱정을 해왔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할 수가 있게 될까요? 나중에 됐을 때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과대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산업의 구조조정 이슈인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특히 이제 IT가 견인하는 제조업이라든지 네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견인하는 어떤 산업 전체 구조, 예를 들면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유통에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시장을 전체를 완전히 혁신해버리고 있는 그렇죠. 이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어떤 산업 구조 자체도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의 물결에 빨리 올라타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산업 구조 조정과 더불어서 이제 인력에 대한 이슈들, 전체 인력에 대한 질이라든지 교육이란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전환을 해줘야 된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이 좀 유연하게 조금 더 변화를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만나보시죠.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요, 중국에 OLED 공장 설립을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해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가 너무 돈만 쓴 거 아니냐, 그리고 정부가 오히려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공장을 세우겠다고 해서 7월에 나갈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정부에. 네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관련한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해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신청했을 때 이 시점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적극적으로 지금 이 공장을 짓는 데만 거의 2조 원이 들어가고요. 중국 현지 투자 그리고 뭐 현지에서 차입을 통해서 투자되는 돈이 향후 3년 동안 5조 원에 이르는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절차를 한 번 더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2단계 승인이면 됐던 게 3단계 승인으로 강화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일단 중국의 큰 돈의 투자를 하는 시기를 좀 미루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LG가 중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보조 뭐 배터리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간 친환경차만 쏙 빼놓고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 거기에 대규모 투자 조금 생각해보자. 아마도 정부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기술이 빠져나가는 걸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LG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양국 정상이 한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거 통 크게 허락을 해줄 테니 네네. 배터리에서 보조금을 줄 때 한국산 배터리 들어간 차만 쏙 빼놓는 이런 얌체짓은 그만해라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중하게 할까요가 더 고민이 돼요. 아, 좀 질문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드렸던 게 이제 뭐 말하는데 좀 실수가 있어서 중국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지금 승인이 안 나고 있는 거 제가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좀 말을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이렇게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생산한 물량에 대한 또 돈을 벌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죠? 현재 이제 LG만을 놓고 보면 이제 패널 자체가 이제 최근에 이제 LED에서 뭐 UHD 패널, 뭐 OLED 이런 식으로 이제 패널이 좀 더 고도화되는 기술 집약적인 패널 또는 고급품의 패널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 LG의 어떤 중국 공장이 건설이 되면 대략 한 170만 대 정도 수준에서 한 260만 대 정도까지 네. 즉 생산 능력이 한 1.5배 정도 이제 증가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점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차세대 패널 지금 현재 주력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 OLED나 이런 어떤 패널들이 향후에도 계속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이런 케이스는 LED 기술만을 믿고 좀 뭐 기다리고 있다가 또는 대처를 못하고 있다가 네. 몰락했던 일본의 샤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LED 시장 자체가 만약에 D램 같은
어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그런 어떤 치킨게임으로 만약에 들어가 버릴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한다는 것은 생산 물량이 클수록 코스트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LG의 입장에서는 1.5배의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은 코스트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의 역량을 가지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똑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전 세계에 딱 두 개만 존재한다고 할 때 거기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단순히 기술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비용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또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예. 보시는 거네요. 예. LG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LG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중국에 공장 세워드릴게요라는 게 협상카드로 이용될 수는 있는 거예요? 이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마 결정적인 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사드 사태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떤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중국의 군부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인민해방군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강경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어떤 명분론에 휩싸이면 이런 경제적 효과는 이제 2순위로 밀리게 되는 다만 현재 이제 한국과 중국이 이런 어떤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서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뭐 그쪽에 대해서 압박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중국의 기여가 가능하다는 관점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네네. 중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 한국에서 만든 LG, LG 화학과 삼성 SDI의 그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서 제외된 지는 지금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에도 또 한 번 제외가 됐어요. 네. 또 우리만 쏙 빼놓고 보조금을 주기로 했더라고요. 4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만 11번째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2달까지 그 11번에 걸쳐서 발표한 몽동에서 217개에서 3113개의 모델이 이제 보조금을 받는 모델로 지정이 됐는데 네. 여기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채택한 차는 모두 빠졌어요. 예외 없이. 중국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쩌다 보니 차들이 뭐 우리 기준에 맞지 않아서 뺐는데 앞불싸 우연찮게 다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 있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이런 것들은 아주 간접적이면서 교묘하면서 또 악의적으로 한국을 네. 괴롭히고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 중에는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공장을 거의 못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말씀하신 LG하고 삼성의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한 10% 정도 이 정도면 거의 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타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어요? 일단 한중 정상회담이 이번에 판이 짜여져 있을 때 시진핑이 그 국내에서 본인의 입지를 다시 한번 강화하고 재확인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국내에서의 발언권이 더 커졌을 것이고 사드는 사실상 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기 때문에 네. 계속 그때그때 끌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마도 시진핑이 고마해라, 마이 무엇도 아니까 이런 입장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해서 서서히 해빙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네. 아마 한두 개 모델을 시범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늘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늘어난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드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험을 거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으로 치면 기말고사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시험을 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학생들의 실력이 평가되는 그런 척도로서 작동을 합니다. 네네. 누구는 100점을 맞고 누구는 70점을 맞고 그런데 사드라는 굉장히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뭔 말이냐면 한국의 어떤 기업들과 한국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네. 예전처럼
예를 들면 중국이 바로 어떤 그 우리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게 될 경우 바로 이제 이 한국 기업이 데미지를 입는 치명상을 입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 뭐 이런 어떤 생활용품 이런 게 그렇습니다만 이미 중국 현지에 가보면 한국산 화장품과 생활용품 고가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고가품에 대한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따리상들을 막으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실제로 면세점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홍콩을 경유해서 가지고 들어간다. 네. 왜냐하면 현지에 가면 두 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구매량이 줄지 않았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고요. 또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의 중국 매출이 이제 상반기만 한 40조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41%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건 뭐냐면 결국엔 삼성의 핸드폰은 중국 판매가 조금 저조합니다만 중간재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OLED 이런 게 급격하게 늘어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스마트폰 판매가 늘면 늘수록 삼성전자의 매출이 늘어나는 그럼 삼성전자의 부품을 배제하고는 중국 스마트폰이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실제로 중간재에 대한 우리가 나름의 상당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결국에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이런 견제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수출이 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외환위기 당시에 그 반도체 호황에 너무 취해 있었던 같다라는 그런 자조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처럼 물론 지금 좋습니다. 좋아진 거 맞고요. 좋아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자, 이런 기대감에 그냥 취해 있지만 말고 저희가 또 다른 산업들도 계속해서 발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박연미 경제 컬럼리스트 그리고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